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공학과 김태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토치에 구현되어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럴 환경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습까지는 GPU 한 개만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했었는데요. 딥러닝을 하다 보면 GPU 한 개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델의 크기가 크면 그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델 전체를 GPU 메모리에 올리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GPU를 많이 써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DDP입니다. 오늘 실습에 앞서서 단순 그냥 데이터 패러럴, 그리고 앞에 D가 하나 더 붙은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실습에서 기존에 있는 딥러닝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 DDP에 대한 코드를 직접 구현하면서 개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사용되는 딥러닝 오픈세스는 그 네이버에서 개발한 컨믹스가 구현된 오피셜 소스 코드고요. 저번 실습에 쓰였던 팀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팀에 있는 트레인 스크립트에는 이미 DDP 기능이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P 기능이 아직 덜 구현되어 있는 컨믹스 소스 코드로 오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DP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라고 하는 것은 GPU가 들어가 있는 머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알기 쉽게 말하자면 컨테이너 서버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겠지만 저희가 실습하는 상황에서는 컨테이너 서버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랭크는 각 디바이스, 그러니까 GPU에 부여된 프로세스 아이디를 말하고요. 당연히 로컬 랭크는 노드 안에서 부여된 아이디, 글로벌 랭크는 이제 전체 노드에 대한 프로세스 아이디를 말합니다.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좀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그림은 DP, 데이터 패러럴에서의 역전파 과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과정에 대한 그림이고, 이 DP를 위해서는 마스터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GPU 0번이 마스터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마스터 프로세스는 순전파를 통해 계산된 로스를 이각 디바이스에 모두 전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디바이스가 전달받은 왼쪽 그림에서요. 각 디바이스가 전달받은 로스를 통해서 각 디바이스들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요. 이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다시 마스터 프로세스 GPU인 GPU 0번에게 리듀스를 한다고 합니다. 리듀스에서 마스터 프로세스에서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더한 GPU 수만큼 그레디언트 값을 또 나누고요. 이 나눈 그레디언트 값이 GPU 0번에 올라가 있는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GPU 0번에서 스텝 과정을 통해서 GPU 0번에 올라가 있는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이 이제 파이토치에 구현되어 있는 데이터 패러럴 과정입니다. 물론 GPU 한개 쓰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좋겠지만 이 데이터 패러럴에는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지향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할수 있는 건 멀티 스레드 모듈에서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겠고, 또 앞서 그레디언트를 GPU 0번으로 리듀스하는 과정에서 마스터 프로세스에 이제 부하가 걸리면 성능의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스터 프로세스에서 모델이 업데이트 되더라도 또 다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업데이트된 모델을 각 디바이스에 다시 복제해줘야 된다는 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각 디바이스에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면 되지 않느냐, 복제를 하지 않으려면 각 디바이스에서 모델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이 all reduce 방식이고요. 각 디바이스에서 스텝 연산을 수행해서 GPU 0번에서부터 모델 복제를 안 받고도 이제 계속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all reduce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올 리듀스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좌측에는 All Use and Broadcast 방식이고, 이 방식은 마스터 프로세스 GPU에게 이제 각 GPU의 연산을 보낸 거죠. 연산,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연산을 보내고, 마스터 프로세스가 연산을 완료하면 각 GPU에 연산된 결과값을 보내서 알아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은 기존 문제점의 두 번째 문제점인 이 마스터 프로세스의 부하가 걸린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살짝은 아쉬운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올투올 방식이라서 이 모든 GPU 디바이스끼리 통신을 해서 각각의 지 그레디언트 값을 정송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N개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N제곱번의 통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GPU를 많이 쓴다고 하면 많이 쓸수록 이게 제곱배로 통신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아주 높은 리소스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오늘 소개할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럴입니다. 기존의 올 리듀스 방식을 차용하긴 했는데요. 이 그레디언트 값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더 스마트한 탈중앙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GPU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고 또 다시 더해진 그레디언트를 다시 공유하면서 이렇게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DDP는 이렇게 마스터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병목 현상을 원천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이고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리듀스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로부터 업데이트된 모델을 매번 복제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딥러닝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인 DDP 환경을 직접 구현해 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실습에서는 컴믹스 오픈소스 코드를 한번 클론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믹스 오픈소스는 구글의 컴믹스 오피셜 GitHub 치시고 맨첫 번째 올라와 있는 소스 코드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하듯이 클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간지 확인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레인 소스 코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가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를 서버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이 완료됐으면 확인해 보시면 컴믹스 파이토치 파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트레인 파일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동기화가 됐고 이제 여기서 DDP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DDP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임포트를 펴주면 여기 밑에다가 DDP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럴을 그대로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첫 번째로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럴을 임포트 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각 GPU로 보내는 데 있어서 샘플러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디스트리뷰티드 샘플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느 GPU에서 돌릴지를 결정하는 CUDA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CUDA 설정을 하지 않고 비저블 CUDA를 설정하지 않고 돌리게 되면 0번 GPU를 사용하거나, 이건 소스 코드마다 다 다른데 0번 GPU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 가능한 모든 GPU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DDP 환경 설정을 할 때는 어떤 GPU를 쓸지 명확하게 결정하는 이 알규먼트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서에 새로운 알규먼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폴트 값을 만약에 0123456,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에 있는 모든 GPU를 사용하게끔 설정을 하면, 이게 기본인 소스 코드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0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소스 코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비저블 디바이시스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샘플러, 아까 전에 임포트했던 데이터 샘플러를 직접 이용해 볼 건데요. 보시면 데이터 샘플러가 쓰이는 곳은 아마 이쯤에 있는데. 저희는 아마 사이파 백을 쓰게 될 거고, 여기에서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트레인 샘플러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샘플러는 디스트리뷰티드 샘플러. 이거 만약에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사이파 100을 사용할 건데, 여기 이 경로에 사이파 100 압축 파일이 풀어진 루트 폴더를 이 경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라 저의 데이터 폴더에 이렇게 사이파 100 파이썬이라는 폴더가 있어서 이렇게 설정 경로를 설정해 놓고요. 구글에 가서 사이파 100 데이터셋 치시면 그거 다운 받으시고, 다운 받을 때는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 있는데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로를 여기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트레인 샘플러기 때문에 트레인 값은 true로 하고요. 다운로드 true. 트랜스폼도 트레인에 되어 있는 걸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를 추가하고요. 트레인에서는 하고 테스트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리키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트랜스폼은 트레이너로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발리데이션의 샘플러는 셔플 펄스, 트레인 펄스, 트랜스폼은 트레인 따라가는 걸로 해서 리키지를 막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로더에서 따로 샘플러를 설정해주면 이 샘플러를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줄을 만들고 샘플러는 트레인 로더니까 트레인 샘플러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워커스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워커스가 무슨 개념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CPU에서 GPU에게 계산을 넘겨줄 때 얼만큼 많은 CPU 코어가 GPU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지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이미 있네요. 이거 지우고. 네,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으로는 모델을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끝났고, 모델을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티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파이토치에서 지원하는 모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속 처리를 해주고요. 모델이 여기에서 미리 선언이 되면 모델을 우선 디바이스로 보낼 겁니다. 이 디바이스는 나중에 디스트리뷰티드 환경 설정을 초기화하는 단계에서 이 디바이스 값이 설정될 거고요. 우선적으로 일단 여기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모델을 디바이스에 관한 모델을 DDP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 로컬, 여기서도 로컬 랭크라는 알규먼트가 쓰이는데, 이것도 디스트리뷰티드 환경 설정을 초기화하는 함수에서 네, 생길 변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도 조금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변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 디스트리뷰티드 상태인지를 결정하는 변수를 여기다 앞에 두고요. 트레이닝 샘플러에 대해서 이 epoch을 항상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로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리듀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리듀스를 하는 함수랑 그 학습 과정에서 그 함수를 사용하는 거를 하는 코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에버리지. 요쯤에 추가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올 리듀스드
하는 함수를 여기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will reduce 각 디바이스로부터 받아지는 이 VAR이라는 VAL이라는 값을 받아서요. 이거를 복사를 떠줍니다. 텐서 형태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기존 라이브러리에 있는 allReduce 함수를 이용해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줄 거고요. 그래서 리턴으로 이 계산된 값들을 모든 디바이스로 나눈다고 했죠? 디바이스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reduce 하는 함수는 작성이 됐고, 이 기존의 로스를 업데이트하는 곳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 리셋 여기 이니셜라이전 하는 부분에도 많은 걸 추가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코드가 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거의 다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디스트리뷰티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의 맨 위에서 이걸 초기화니까 메인의 맨 위에서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메인 맨 위로 가서요. 저는 초기화 디스트리뷰티드 초기화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맨 밑에다가 내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함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CUDA의 GPU 번호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PCI 버스 아이디대로 정렬한다는 개념에서 이 코드가 항상 먼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따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GPU가 뭔지 초기화 단계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argument 단계에서 사용할 GPU를 받는 CUDA를 설정을 해줬죠. 여기에는 argument에 받아놨던 CUDA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썼던 변수들 모두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썼던 변수들은 distributed 지금 디스트리뷰티드 패러럴을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초기화를 한다는 거니까 true라고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프로세스 그룹에 대한 초기화인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스 그룹을 초기화하는 그런 거의 모든 과정 그 코드에서 똑같이 쓰이니까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노드가 다른 경우에는 이 코드가 TCP 통신을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같은 노드 안에서 할 거면 그냥 이 설정 그대로 갖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랭크랑 로컬 저희가 하나의 노드만 사용하니까 글로벌 랭크나 글로벌 월드 사이즈를 쓸 일은 없고 로컬 랭크랑 로컬 월드 사이즈에 대한 값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세스 그룹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이 OS 인바이러먼트 여기 안에 로컬 랭크에 대한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스트링 값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인트를 앞에 붙여주고 이거를 로컬 랭크 값에 그대로 대입해줍니다. 로컬 월드 사이즈도 똑같이 아까 월드 사이즈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월드 사이즈는 현재 노드 안에서 사용되는 GPU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OS 경로 상에서 모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와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바이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마스터 프로세스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0으로 설정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이 코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는 그 위에 이 요 코드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아르구먼트에 대입을 해줘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셋에 있는 디바이스를 디바이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가 모델에 적용이 돼서 DDP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죠. 이렇게 좀 많이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행했던 이 코드 이제 DDP를 하기 위해서는 토치런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토치런이라는 그 명령어가 네, 이 OS 환경값에 다 값을 저장해 주는 거라서 그거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토치런 py 데이터셋은 넷타입이 기본이 피라미드넷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레즈넷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르기먼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퍼 베이블을 이용하고요.
쓰다 번호는 3번, 5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몇 개의 오류랑 오타를 수정을 했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임포트를 하실 때 이렇게 DDP, as DDP로 해주시고 as를 붙여주셔서 별명 설정, 엘리아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코드가 오래된 코드다 보니까 뷰를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reshape로 바꿔주시면 아마 전에 했던 오류가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아까 실행 코드를 돌려보면은 DDP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한 회폭이 돌았고요. 보시면 아까 지정해 놨던 쿠다 3번, 5번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DDP까지 모든 딥러닝 기술들,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설명하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